피자예요. 자, 허리 어떻게 쭈그렸다가 피자 이렇게 언니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시작. 허리 피자. 허리 피자. 허리 피자. 허리 피자. 어깨도 움츠리지 말고 어깨 피자. 어깨 피자. 어깨 피자. 어깨 피자. 그렇죠. 세 번째. 가슴. 두 번째가 가슴이었는데. 가슴 피자. 가슴 피자는 이렇게 열어줄게요. 가슴 피자. 가슴 피자. 가슴 피자. 가슴 세 번째. 어깨 피자. 어깨 피자. 어깨 피자. 어깨 피자. 얼굴 우리는 항상 많이 웃어야 되잖아요. 얼굴을 숨겼다가. 얼굴까지 폈고요. 이제는 꽃을 피울 거예요. 무슨 꽃? 무슨 꽃? 그렇죠. 자, 예쁘게 나는 꽃이야. 무슨 꽃? 시작. 이렇게 각도에 맞춰서 할 거예요. 건강도 피자. 건강도 피자. 건강도 피자. 건강도 피자. 건강도 피자. 행복도 피자. 아, 사랑꽃이 먼저네요. 사랑꽃 피자. 사랑꽃 피자. 사랑꽃 피자. 사랑꽃 피자. 행복꽃 피자. 행복꽃 피자. 행복꽃 피자. 행복꽃 피자. 여기도 또 재밌는 걸 넣으시려면 주름살 피자. 뭐 이런 것도 하고요. 팔자 피자. 흐물 피자. 여러 가지 단어로 바꾸셔도 돼요. 그 상황에 맞춰서 바꾸시면 되고요. 신나는 노래에 맞춰서 꼭 굳이 뭐 박자를 맞추려고 애 안 써도 돼요. 그냥 박자에 맞춰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실컷 뭐 이게 허리 피자가 호응이 좋다면 길게 가고 얼굴 피자가 호응이 좋다면 그건 좀더 길게 가셔도 되고요. 저는 하다 보면 웃음꽃 피자가 그거 1.5배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뒤에 감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박자를 소화하거든요.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